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주님들에게 또 빠르게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고 싶어서 쉬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HLB가 변동성 굉장히 또 심했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걱정 전부 다 없애드릴 거고요. 그리고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쉬지 않고 영상 찍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제가 매집주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자면 3월 8일 엄청난 호재가 또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마무시한 물량이 또 한번 들어와 줬었죠. 동시에 내 외국인도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큰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 3월 13일 이 긴 아랫꼬리가 달린 봉 보이시죠? 이번 3월 13일에도 좋은 상태는 맞지만 제가 조심하셔야 한다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주가가 올라가면 너가 대체 무슨 말을 할지 두고 보겠다. 계속 시비를 거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당일에 20%가 넘게 몇 분 만에 폭락이 나왔죠. 그랬더니 다시는 댓글을 안 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겨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LB 현재 신용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HLB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HLB 그룹 자체가 신용매매 잔고율이 꾸준한 엄청난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하던 개인들이 이번 상승에서는 진짜로 많이 다 탈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이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주식 자체가 현재 깨끗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또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세력들의 단기 차익 실현 폭탄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폭락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바로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가 20%가 넘게 폭락한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엄청난 폭락 시작하면서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 이번 HLB의 큰 하락도 폭락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다음 영상도 보고 가실게요. 치울 수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 보시면 하루에 3% 지분 팔아치우잖아요. 어마무시한 물량 나옵니다.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0.5%의 매도 물량이 나와 자 제가 분명 외국인들의 지분 0.5% 팔 거라고 말씀드렸고 진짜로 당일 0.5% 팔면서 바로 15%가 폭락했었죠. 이번에도 고점 대비 30%가 넘게 하락을 또 했었고요. 주주님들 손실 회피하시고 이번에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HLB 이 그룹 자체가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매도랑 그리고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드릴 건데 기존 주주님들에게는 좋은 매도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런 식으로 문자 한 통씩 보내드리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HLB처럼 좀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기회에서는 제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한두 번은 그냥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매수매도 좀 알려주는 게 뭐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잘난 척하는 유튜버가 진짜로 많은데 제가 꿀베이스라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서 수익 얻으시길 바래요. 이거 진짜 알려드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시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예요. 보통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제가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전에 좀 많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 심해질 겁니다. 꼭 안전하게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래요. 자 일단 제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를 자주 하는 걸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미리미리 상승과 하락을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수급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거래 동향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좀 사용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관과 세력들의 수급도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HLB라는 주식은 다른 주식들과는 좀 다르게 전형적인 아래에서 저점에서 매집을 한 후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력들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할 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임상 관련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생기면 그때그때 매수를 좀 해주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현재는 외국인 그 자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HLB 주가 움직임을 결정한 것은 외국인 세력들인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동향을 좀 보시면 거의 4달 동안 HLB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14%가 넘게 가져갔습니다. 어마무시한 매수세를 현재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금 나왔습니다. 하락폭에 비해서. 무슨 뜻이다? 무조건 주가 반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도 시세 차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다시 상승을 시켜서 횡보기간 길게 만들 겁니다. 그때 주주분들 수익 보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타이밍도. 자, 절대로 HLB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전 자체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굉장히 뚜렷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HLB가 크게 또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IR 관련 기대감과 동시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가남신약 미국 보험사에서 처방 예상 목록에 이미 등재가 완료됐다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분명 신약 관련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신 주주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HLB의 호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많아요. 이번에 파이널 리뷰도 진짜 안정적이게 통과한다는 소식도 정말로 많고요. 미국 진출에 관해서 엄청난 이슈들이 많습니다. 좀 몇 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번에 5월 16일에 있는 FDA 사용 승인도 남아있습니다. 임상도 한 차례 더 남아있고요. 심지어 이 5월 16일에 있는 FDA 사용 승인은 일정 자체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현재 여의도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LB 게다가 현재 신약 허가 신청 본격화도 시작이 됐죠. 현재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간암 치료제 허가 신청 준비 중이고요.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유럽 제약사와 컨설팅 계약까지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허가 후에는 3개월 내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또 시작을 할 거고 이를 위해서 엘레바와 같이 미국 38개 주에서 판매 준비를 이미 끝을 맞춘 상황입니다. 유럽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간암 환자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 이어서 간암 치료제 수요가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로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공약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대박 공시도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 중동 쪽에서도 매장 첫 입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또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6개국에서 매장을 출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엄청난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전에도 SNS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던 이 HLB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더욱더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재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최근에 또 중동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대박을 치고 있죠.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모이면서 성장을 크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산업이 중동 위주로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최근 들어서 사우디 관련 연관된 주식들은 상한가를 못해도 둘에서 3번, 많이 상승을 하는 주식들은 둘에서 3배까지도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HLB도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우디 관련 호재가 겹치면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현재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자금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금의 투입과 그리고 M&A는 사실상 제약회사에서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 실패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도 시가총액이 5조를 넘겼을 때가 있었지만 결국엔 다 주저앉았듯 그만큼 선진국의 경험과 인프라를 흡수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HLB는 현재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우상향을 할 수도 있는 주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좋은 성적으로 이번에는 최대 매출도 달성을 했고요. 아주 바람직하게 굉장히 상승 잘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M&A도 꾸준히 하겠다고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게다가 시장에서는 현재 제약기업의 브랜드 평판 순위로 뭐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를 셀트리온, 3위를 바로 HLB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엄청난 기업과 현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50조가 넘습니다. HLB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제가 알려드린 가격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